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12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주장해온 송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은 최소 두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재판 출석을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30여 곳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5월 대비 3배로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대가 없는 병원 진료 후기는 의료 광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플랫폼 활성화가 전망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으로 인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수시 지원생이 많아지면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